우리나라 경제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온 반도체 AI 열풍이 최근 주식시장을 넘어서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도 AI 산업과 관련된 지역 매물들 인기가 연일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서 토지 보상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는 AI 시대 경매 투자법.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프로그램 앞 시간에는 증시 또 후반부에 재테크 이슈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AI 뭐 AI 얘기를 하루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만 네. 이 부동산 시장에도 AI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예. 있다 이건 아닌데 네. 이게 간접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AI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핵심 부품이 반도체거든요. 그럼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기업만의 노력 또는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서로 협조돼야지만 이런 반도체 산업이 육성됩니다. 현 정부가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이천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다음에 용인 원삼에 또 SK하이닉스가 추가로 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또 개발이 130만 평이 또 개발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삼성 쪽에서 남사 쪽에 또 반도체 산업단지 만드는 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국제신도시 바로 밑에서도 또 이런 그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가 또 추가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세계 최대 규모, 세계에서 가장 그 최대, 최고의 그런 반도체 클러스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고 이에 대한 사업이 실현력이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가 주변을 바꾸게 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일단 인근의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늘어도 돈 있는 사람이 는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지역은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인구 수요가 굉장히 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간접적인 영향이 예. 하나 더 추가된다면 네. 이런 반도체 쪽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써야 돼요. 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기반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물이나 전기는 대부분 도로를 내고 그 밑으로 내다 보니까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장이 되면서 예. 부동산 입지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AI 산업에서 이제 반도체가 핵심일 텐데 예. 작년부터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이 이제 보니까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얘기하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네. 많이 올랐는데 2018년도에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승인받으면서 그 당시에 132만 평의 어떤 공업지역을 넓힌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발표되고 나서 바로 SK하이닉스가 그 원산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농지가격이 보통 한 평당 30에서 50만 원 또 임야 같은 경우는 30만 원 미치었는데 지금은 호가되는 것들이 약 400까지도 올랐거든요.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용인 같은 데는 이 SK하이닉스가 딱 들어오게 될 때 도시가 시가지를 팽창한다면 기본계획상의 어떤 토지 이용계획의 총량이 있는데 총량인 132만 평 자체를 공업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구 실질적인 고용 인구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는데 뭐 이에 관련된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그 10배수가 넘어가는데 이들이 근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주거지, 배후지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역이 개인들이 사개발을 했을 때 굉장한 개인들의 어떤 수요가 높다 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오르는 거죠. 거기다가 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용인 지역은 원래 조금 자연보전권이다 보니까 네. 개발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안 올랐지만 지금은 이런 데다가 그냥 개인들이 어떤 빌라를 진다, 다가구를 진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지금은 거의 도면만 놓고도 매매가 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집값은 땅값은 아직도 좀 더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 주변에 집 무슨 집이나 아파트보다 저기 빈 땅이 많은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예. 땅은 많은데 예. 이게 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예. 땅에는 네. 용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농지법 행위자를 받는 땅들이 있으면 이런 데는 집을 짓거나 개발할 수가 없고 관리 지역 이상 뭐 녹지 지역 이런 지역의 땅을 산다면 뭐 빌라나
주택의 신축 또는 상가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저기 뭐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 땅 붙들고 뭐 저 뭡니까 투자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나의 성견 지명이 그거 했다 싶을 거고 네네. 또 거기 대대손손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이 보상 문제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한 대립 충돌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이런 산업단지로 딱 지정이 되면 그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집가가 굉장히 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작 거기서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 보상을 받게 될 때 예.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법에는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있어요. 즉 여기가 산업단지가 지정돼서 땅값이 올랐다. 30짜리가 300 됐다고 예. 정작 당사자에게는 300을 주지 않습니다. 어허. 그냥 원래 사업 인정고시를 지구지정시에 딱 내서 그때 예. 표준지가 얼마였느냐 이렇게 예. 주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보상가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자기는 네. 똑같이 옛날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마을 사람이었고 거기도 30, 나도 30이었는데 나는 보상 30 주는데 옆에 땅들은 이미 300을 올랐다. 글쎄. 당연히 예. 굉장한 충돌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통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공익사업 자체 공개발에서 일어나는 늘상 있었던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지역에 늦게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 부동산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이거는 잘 인지를 해서 지혜롭게 피해 나가야 됩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에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라 하는데 저 지혜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요. 네.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토지 수용 보상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고 하던데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이제 경기도 용인시 토지 경매에서 토지 보상을 노린 입찰자가 92명이나 몰렸다고 네네. 하는데 예. 지금도 좀 매물이 나오고 있나요? 예, 지금 말한 그 241%의 예. 낙찰된 물건이 원산면 독성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저도 개인적으로 입찰 들어갔다 떨어졌었는데 뭐 기업을 통해 나왔습니다. 옛날 여기는 이 그냥 조용하니 전원주택 생활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 벌써 사진이 딱 풍기는 예, 예, 예. 예. 전원주택 생활하는 사람들도 기피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됐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 짓고 사면 밤에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92명이나 몰렸다고요? 예. 여기는 보시는 바처럼 당장 이게 산업단지가 완공돼서 입주가 시작되려면 시간은 한 10년 이상 걸리는데도 예. 당장 저렇게 반응이 뜨겁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대심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저런 땅을 사서 내가 다각을 졌다. 그러면 저 시골만 아직 산업단지 입주도 안 됐는데 누가 들어올까? 그게 아니죠.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인부들이 새벽 가서 일하고 늦게까지 나온다면 당연히 이 지역에는 이런 인부들이 숙소로 거주해야 되는 이런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용토지가 인근의 행위자인이 심해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저 지역의 용도 지역이 저거를 부시고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런 데 땅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입지론과 필지론이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입지론은 좋아지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 행위자인 용도 지역 등의 내용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르고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땅들도 값이 오르는데 사실 그런 데 땅은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더 학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아니 뭐 공부하면 된다 하셨지만 교수님 뭐 이쪽에 공부로 치면 교수님만큼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경매 들어가서 꽝이 되셨구나. 어차피 네. 그래 이거는 복불복이네요. 예. 근데 그러면 교수님 이게 수용 보상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왜 보상 안 받고 왜 경매로 나오죠? 어떤 경우입니까?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네. 이런 대규모 공개발은 지구지정 이후에 또 국가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이에 따라 수용을 하려면 시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수용당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양도세 등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대체 토지 취득 대토를 사요. 내가 농사짓는 땅이 1,000평 있었는데 수용당했다면 나 인근에다 땅을 사겠다. 이런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보니까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 기존 땅에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이 오래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자 내다가 못 버티고 경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런 데가 수용 예정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근 땅값은 다 올라도 당사자가 수용 주체가 되면 이런 땅은 보상가가 높지 않아요. 팔려고 보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정작 이런 땅은 누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융자 있는 분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다가 경제적 어떤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물건들을 잘 찾으면 많이 유찰돼서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동환가의 장점도 있죠. 또 경제적 수익을 내는 두 마리 도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토지 수용 보상 경매 관건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그 수용 보상 지역 매물이 이제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해당 필지 보상금 지급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수용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다면 이 먼저 물건을 서치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나 국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기사가 떠요. 용인 남사 쪽에 무슨 면 무슨 리 등에 대규모로 뭐 200만 평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뜨게 되면 그 번지수에 있는 해당 물건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 해당 물건에 토지용 계획 확인원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딱 보게 되면 무슨 무슨 지구 그리고 가로 열고 무슨 무슨 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거 국가산업단지 그에 따라서 산업입지 개발법 이런 게 떠 있다면 그 법률을 보면 이 대규모 공개발을 위해서 여기는 수용한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죠. 그럼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런 뭐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데를 수용해서 보상해 주는 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수용지를 대규모 공개발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용이 아니라 여기 조성 토지를 내가 토목공사 끝나서 개발된 땅을 땅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환지 방식이니까 수용보상과 환지 방식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많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은 환지 방식이 별도로 있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수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땅으로 받는데 이 땅 받을 때 여러 가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도 부담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건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은 이 수용보상에 대해서 이 지급 여부인데 사실 이건 이제 뭐 어떤 이런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누가 하는가가 나와요. 이런 개발 계획을 봤더니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이런 경우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구역의 지정을 지자체가 한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자체 선거에서 나는 뭐 이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막상 지정이 되고 나서 사업하려니까 지자체가 재원을 못 마련하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끌다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구리시에 있었던 무슨 시티 또는 파주에 있었던 페라리 월드 이런 내용들이 지정됐다가 없어진 사업 지역이고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금이 몰려서 많이 고충받고 있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이게 보상 주는 것이 맞으면 이제 보상 가격이 얼마일까 이게 또 궁금해지고 그런데 이 수용 보상 가격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요? 네네.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수용 보상금이 얼마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금액을 책정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어바웃 대략적인 금액 범주는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 땅이 있으면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가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마다 각 필지마다 공시지가를 정하고 이런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나 개발이 될 때 개발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을 매길 때 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전국 필지에 대해서 한 50만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정해요.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해서 나중에 어떤 보상이 된다면 내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걸 보고 주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가 얼마냐 그리고 요 표준지 가격과 요 땅의 비교를 해서 보상가를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표준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표준지와 이 땅의 지역 유인 개별 유인을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 성향, 학교 다닐 때 성적에 따라서 어떤 뭐 입사나 이런 조건이 달라지듯이 토지도 표준지가 있다면 표준지와 유사한 비교 표준지 요걸 정해놓고 이 땅과 이 개별적인 이 토지와 표준지를 해서 어떤 지역 유인, 개별 유인, 보정치 이런 걸 따져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표준직 공시가는 매년 고시가 되는데 경매 신청이 되면 2024 사건이라면 24년도 표준이가 얼마냐 이렇게 따져요. 예. 그러나 보상은 요 사업이 지정된 데가 예를 들어 2016년도였다면 16년도에 얼마였느냐 해서 16년도 표준지를 가지고 보상가를 따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인접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가격으로 보상할 수 없으니까 16년도에 지정된 표준지가 얼마고 그걸 맞춰서 보상하다 보니까 자칫 경매 감정은 높게 되는데 보상 감정이 굉장히 낮게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방금 저 표에서 아무래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딱 뭐 주어진 정해진 숫자인데 그 밑에 예. X표 되어 있는 저런 변수들은 예. 다소 좀 뭡니까 교수님 뭔가 좀 정성적이고 뭔가 좀 주관적이고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고무줄 같을 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고 예. 물론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약간씩 다른데.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힌트가 있죠. 이제 약간 모범 답안을 보고 베끼는 느낌이 있는데. 예. 경매 물건 나왔다면 경매 물건도 같은 방식으로 감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지고 이게 개별 공시가라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는 표준지 공시가 몇 년도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잠깐 수정을 하니까 너무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게 또 공공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상 가격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발전소 부지를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AI, 이 반도체 산업이 병행되는데 반도체 산업이 크려면 엄청난 전기 용량이 필요합니다. 아, 역시 전력. 예. 그러니까 이런 전기 용량이 예, 많이 필요하니까 예. 엄청난 대규모 전력 사업에 대한 수급 계획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면 전원주택 그게 아니고 전기의 원전이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개발을 시키는 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이 있는데 또 원자력발전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이런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보다는 나머지 발전이 되게 되는데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지역들은 그만큼 국가가 굉장한 재정적 지원을 해줘요. 네. 안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이 지역의 일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겠죠. 예. 네. 아니, 근데 이 발전소 부지를 하는데 수용지 안쪽보다도 바깥쪽 땅을 노려라. 네네. 이건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임. 아, 또 손가락을 딱 푸시네. 예. 이거는 정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얘기인데. 네. 무임승차 이론이 있어요. 예? 무임승차 이론. 무임승차 이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탈 때 돈 내고 타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디 가는데 친구가 야, 거기 가는 거면 내가 태워줄게. 그냥 타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어떤 특정적인 외곽에 이런 전원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들에서 못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외진 데들은 부동산 가격이 낮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이 되면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있고 거기 근무자가 근무해야 되는 주택 등이 들어서고 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주택 수요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뜨죠. 이게 무임승차 이론입니다. 예. 이런 지역 인근 지역 투자한다는 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재테크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차라리 발전소 부지보다 그 발전소 주변에 들어설 곳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가 만약에 보상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제일 좋은 건 이게 그냥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어하실 테니까 네. 심플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매 나온 연도가 24년도예요. 근데 여기가 대규모 공개발로 수용이 된다면 수용의 원인이 되는 지구 지정이 언제 됐나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지구 지정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정돼서 2017년도에 지정됐다. 그러면 지금 7년 지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7년 전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금 24년도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예. 보상가는 그만큼 비율대로 줄 수 있다. 즉 지금 공시지가는 100만 원인데 7년 전 공시가는 60이다. 네. 그럼 보상가는 40% 정도, 지금 경매 감정가보다 40% 적을 수 있다. 단순 공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좀 여러분 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당시 선정됐을 당시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